자, 커피 한잔님. 30살이에요. 성인보험 말고 어린이보험으로 가입하면 뭐가 좋을까요? 네, 맞아요. 일단은 15세가 넘어가면 성인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성인보험으로 15세 이후로. 근데 15세 이후로도 30세 전까지는 어린이보험이 가입이 돼요. 자, 보호막님. 그 30세 전이면 어린이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게 유리해요? 아니면 30세 전에 15세 이후면 성인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게 나아요? 요두 가지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맞아요. 일단은 어린이보험은 30세 전까지 가입이 되잖아요. 요 상품의 장점은 어린이 쪽으로 보장범위가 좀더 특약이 특화됐고요. 그래서 특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뭐 질병후유장애 아니면 상해후유장애, 뭐 질병후유장애 50% 아니면 유사암 진단 시 납입 면제가 돼요. 어린이 보험 30세 전까지 가입하는 건요. 근데 성인 15세 이후에 가입하는 성인 통합보험은요. 유사암 진단 시 납입 면제가 안 돼요. 거기다 암, 뇌졸중, 급성심근 염세, 후유장애 80%.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보다는 아무래도 납입 면제가 보장 범위가 좀 적다 보니까 그래서 30세 전에는 때려 죽어도 하면 또 이거 너무 강하니까 어필이 그냥 무난하게 어린이 보험으로 30세 전에 그렇게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납입 면제, 그리고 특약이 더 많다. 이런 부분들. 보험료는 솔직히 같은 특약이면 보험료가 거의 뭐 돈진 개진이에요. 그렇게 보험료 차이 많이 안 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